아코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그러니까 사진관 주인이 와서 강의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문화 상작, 문화 공간인데 강원도 평창의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 폐교를 건축가로 개조해서 그게 저희 집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가끔은 지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와서 작업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구경은 뭐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감자꽃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저와 같이 일하던 후배 직원이 원래 이제 농예창작과를 나왔는데 생업을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의 출판팀에서 일하다가 몰래 이제 동화를 했었는데 그 동화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어요. 그때 그 제목의 이름이 감자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특해서 야 너 시골 출신에 출세했다 야 신춘문예 당선됐으니 이거 좀 한번 잘 이름 따서 어린이 도서관을 한번 폐교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그러다가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공간이 됐는데 고창하게 센터 포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한 거는 물론 그 작은 시골의 마을이든 또 하나의 단위 지역이든 큰 도시이든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창조도시,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포부를 밝힌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특히 학생들이나 20대 또는 고등학생 밖에 온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어떻게 잃지 않고 아주 이 험한 현실 속에서 계속 좀 유지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해왔던 일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마을에서 내일 그 걷기 축제랍니다. 지금 숙대 학생들 한 70명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내일 관광버스 두 대에다 나눠서 그 마을이 그 산 중턱의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걷기로 했는데 절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산 등산이 아니다. 평지 올레길보다 더 쉬운 평지길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놨어요. 그러나 아무튼 산을 아무리 정상까지 오르지 않고 수직적 개념의 등산이 아니어도 어느 일정한 데까지 오르려면 이렇게 좀 오르막이 있는데 그걸 얘기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예술 경영 또는 문화 경영, 문화 기획이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직접 음대나 미대, 연극영화과 이런 것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회학과를 나왔지만 워낙에 문화예술, 공연 이런 걸 좋아해서 저는 비교적 일찍 제 분야에 대한 결심을 굳힌 그런 케이스입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직접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것보다는 뭔가 뒤에서 일을 꾸미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고2 때 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객석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잡지 84년도 7월에 보면은 음악 매니지먼트의 모든 것이라는 어떤 기사를 보고 크게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게 되고 계기를 마련하게 돼서 아 이제 내 길인가 보다 하고 한 이후로 지금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제 일을 싫어해보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해보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무작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나고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근데 이게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과정에서 무슨 어려운 점이 없다거나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80년대 중반 학번이니까 지금 8호 학번 나이에요. 나이는 62년생이니까 잘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80년대 중반에는 워낙에 정치적인 이슈가 많을 때여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뭐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였었고 하물며 그런 문화기획, 예술경영은 제 분야의 정체성조차 있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와서야 참 우리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후배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숙대에 와서 대학원 겸임교수도 하고 문화관광학과에서 수업도 하고 있고 또 이거 이외에 다른 대학이나 기관들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최근 한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주로 했었던 일들입니다. 김덕수 배사물놀이. 네. 저는 국악에 대해서 뭐 조예가 있어 그런 건 아닌데 눈을 우연히 알게 돼서 저의 20대를 지배했던 그런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사물놀이가 워낙에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 아주 탁월한 예인 내부에서 만든 팀 이름이었는데 저는 이분들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현대편이라는 극단처럼 축제나 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나 세계적인 아티스트하고 같이 음반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면서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영국에 가서 이제 기왕에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배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학을 결심하게 됐었던 거고요. 가서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공부여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전공했던 거는 뭐 좀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문화공간 조성, 건축가나 또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하고 문화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전공했던 거는 이른바 regeneration 또는 revitalization 그래서 버려진 또는 유휴시설들을 다시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일을 주로 전공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인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폐공장이나 또는 창고나 폐교나 이따가 다시 좀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일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또 지역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대에는 좀 대중문화 관련된 일을 해서 아시겠지만 자우림, 뭐 이적, 힉스, 노용신, 롤러코스터 이런 사람들이 다 제가 발굴하거나 같이 일했던 아티스트들이고 대학로에서 공연장도 운영하면서 그리고 벤처기업 형태로 음악 벤처 기업을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2002년도에 이른바 귀촌을 해서 전혀 연고도 없었던 평창의 작은 산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뒷부분에 가면은 우연히 참 잘 되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조선일보의 Y라고 하는 주말 섹션에 보면은 이면에 걸쳐서 사진과 함께 소개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대충 왜 시골을 가게 됐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는데 다소 미디어라는 건 늘 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게 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체중이 잘못 나와가지고 78kg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맞으니까 78kg 그랬는데 그 당시에 78kg였고 요요현상이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신문에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자 다 도망간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먹고 살만은 하다. 이렇게 또 정정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예, 1월 20,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오늘 그게 다 할 순 없습니다만은, 저는 20, 20대에 좀 순수예술, 전통문화 관련된 일을 하고, 30대 때는 주로 대중문화 관련된 일을 했지만, 일견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커리어가 잘 버무려져서, 전혀 새로운 환경, 농촌이라고 하는 환경에 갔을 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경력이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따 좀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집입니다. 집. 고치기 전에. 있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 55년에 지었어요. 방열, 단열, 방풍, 방수, 아무것도 안 돼요. 첩첩창, 이거 레이저 나온다며. 레이저 안 나오잖아. 아니, 그게 나온 거죠. 예. 네, 본인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장비를 활용하고. 이런 건물이죠.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이게 옛날 시골 학교 강당입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가운데 흰 분필 글씨로 귀신 하고 있어요. 귀신. 저희 동네 꼬맹이들이 네, 무서우라고 혼자 사니까. 그래서. 그런, 저는 생각, 뭐, 저희 아이 친구들이 왔는데, 아주 동네 애들 붙잡고 못 가게 하는 바람에, 저희 우리 집에 세코미터로 필요 없겠다고, 친 친구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보시다시피, 우와, 그래서 옆에서 보면 꼴랑 옆에 다나다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나이든 건물이지만, 이 지역 분들에게는 이게 다 자기 모교이고, 지역의 역사일 텐데, 부시고 새로 지은들, 지어서 아무리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원형은 제대로 살려놓고
화장만 조금. 압드리움이라는 건축 공법인데요. 그것 때문에 뒤에 건물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여름에, 아니, 겨울에, 여름에 시원해지고. 그냥 꾸며 있어. 도서관도 있고, 옛날 학교 박물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강당도 있고, 영화도 보고 연락을 주는데. 동네 아이들 와서 일도 하고. 제가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닌데. 전교생이 다 국악을 하는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서 국악을 다 해왔습니다. 가야금도 하죠. 이런 밴드도 하고, 데일밴드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5년째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는 약간 불량 청소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악을 통해서 사회화를 잘 해가지고, 지금은 졸업하고 제가 체험하거나, 지역의 예술 강사로 활동하거나, 또 어떤 친구는 제가 강의 나가는 대학에 입학을 시켜요. 군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인들도. 저희 동네에 후방부대인데 얼마 전에 축제를 했어요. 네, 이렇게 꾸몄습니다. 청년, 마을 청년, 데이밴드가 커져서, 지금 고등학생들. 마을에 제가 복원시켜드린 농악대가 이제 이렇게 축하 공연을 해주시고, 민요 하시는 분들 음반도 만들어드리고, 정환 씨가 와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잼 세션을 하면서 17곡을 연주해주세요. 단독 공연을 해주세요. 특산물도 팔고, 뭐 끝도 없이 차량 행렬이 이어져서 저희 마을 생긴 일에 차가 제일 많이 왔다고 이장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유키스입니다. 재래시장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빨간 옷을 입은 분은 저희 강원 도지사님이신데, 네, 스스로 이렇게 막 아이돌 스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재래시장 프로젝트 같이 기획을 해서. 네, 이거 아주 칙칙한 재래시장인데 디자이너들하고 또 숙대 친구도 같이 참여했어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야시장 축제 열었는데 대박났어요.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건 어떤 지역의 버려진 옥상에다가 꽁치극장이라고 주문진이라는 바닷가에다가 공연하고 있는 장면, 한예종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일 모레는 처음으로 꽁치음악제를 해서 재래시장에서 락페스티벌 하는데, 정원영 밴드, 김창원 밴드, DJ하고 같이 뮤지션들 해서 지역 밴드들하고 같이 페스티벌 합니다. 울릉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700만원짜리입니다. 700만원. 완전 끝에 바닷가에 농가주택인데, 박세봄이라고 하는 작가하고 같이 마을 전체를 지금 문화예술 마을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 디자인은 숙대 출신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이제 졸업한 다음에는 거래처가 된 친구가 되게 많아요. 일도 같이 나누고. 이게 제가 조선일보에 나왔던,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요. 시골 마을의 생명력, 한 남자가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경을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저도 말하려고 하는 거는, 예, 5분 남았죠. 다 여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변화무쌍한, 또 다양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 손에 주어진 부분은 문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이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술은 그 중에 특히 일부입니다. 애들은 역사일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일 수도 있고, 고도의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제가 잘 쥐고 있으면, 자우림을 키울 때나, 대학로에 있을 때나, 시골 마을에 있을 때나, 다 그것이 지역의 활력이 되고, 그와 같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냥 덕담이나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 단단하고 공고하고 구체적이면,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감동시키다 보면 그 다음 단계의 일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숙대의 인연을 맺어서 숙대 친구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월요일날 오후 3시 4시까지는 젠마을에서 문화산업에 이해하고 있는데 수강비 230명 정도 돼요. 늘 제 수업은 그 강의실을 찾아놓자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수강하는데, 그 직업적으로 어떻게 풀지, 또는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이걸 어떻게 자기 일에 활용할지, 호기심이 많지만 여전히 암중 모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미래에 걱정을 하지 말고 너무 과도하게 미래에 걱정하지 말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학생이면 학생인 동안 직장이면 직장인 동안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잘 감동시키고 네트워킹하고 자기의 콘텐츠를 가지면 분명히 그 친구는 다 잘 풀리게 돼 있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매몰도라는 섬에 갔다가 뭐 문화관광부를 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숙대 학생한테 배를 건너줘요. 너무 반가워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다렸다가 집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는 취업했는데 그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지역에 취업인사과에 전화 왔어요. 제가 40분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꼬치꼬치 깨물어서 마지막에 저는 선택하라고 그래요. 강력 추천하시겠습니까? 적극 추천하시겠습니까? 명예 추천하시겠습니까? 명예 추천은 내 명예를 걸고 추천할 수 있는 강력은 뭐 그렇도록 적극적으로 되든 말든 뭐라냐면 혼인신고를 제외한 모든 신원보증은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친구에 대해서 내 명예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물론 저 때문에 된 거 아니겠죠. 저는 그 친구 될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아까 마침 최세영 박사의 방문객이 계셔서 너무 반가운데 공자님 말씀이에요.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우면 멀리서 사람들이 오게 되겠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야 돼요. 우리 마을 주민들 아까 표정 보셨죠? 저희 기획자들. 그러면 사람들은 멀리서 자연롭게 돼 있다. 방문객일 수도 있고 관광객일 수도 있고 청주민일 수도 있고 나를 찾아준 사람일 수도 있고 억지로 사람을 많이 왔던 뻥도 심해 30명밖에 안 되는 자꾸 50명 정도 하는 사람이 즐거우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일에 몰입하세요. 그러면은 많은 기회와 사람들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절대 이상적인 덕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이해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